안녕, 여기서 아주 동대입니다. 우리는 그림기를 하고 있다. 알겠죠? 선생님의 집에 갔다. 길어봐요. 이렇게 좀안 되네. 선생님 그림 집이라고 써야죠. 선생님 집에 갔다. 선생님에서는 병아리가 있었다. 병아리랑 놀았다. 선생님 집에 갔다. 선생님에서는 병아리가 있었다. 병아리랑 놀았다. 선생님에서는 어떤 얘가 있었다. 얘는 나랑 똑같은 나이였다. 얘랑 같이 놀았다. 끝. 봐요. 뿅뿅뿅뿅 병아리들 아이고 있나봐 병아리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핑크색이랑 여러가지 색깔이었다요 먹이도 병아리 돼지도 동글동글한 게 지도예요. 병아리들의 지도. 네, 병아리들이 먹이를 찾아서 떠납니다. 엄청나게 큰 먹이.
이건 아이템이야. 여기서 1등은 두둔두둔 1등 병아리. 봐봐요, 1등 병아리에요. 얘 노란색 1등 병아리. 여기서는 1등이 얘입니다. 병아리. 병아리. 드랜드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는 얘 1등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만 여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2초 들어가겠습니다. 생각. 1, 2, 3, 4, 5, 6, 7, 8, 9, 10. 됐습니다. 어때요? 내겠습니다, 퀴즈를. 선생님 집에 갔다. 선생님에서는 강아지가 있었다. 1, 2, 3, 4, 5, 5, 6, 7, 8, 9, 10. 네, 다섯. 네. 네. 정답 X였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집에서는, 강아지가 있지 않고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알죠? 네, 아까 전에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거를 말했습니다. 병아리는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 이렇게 알록달록하다. 한 개 한 색깔만 있지만 핑크색 이런 색깔도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오였습니다. 핑크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였어. 네, 그만 그림 퀴즈. 저 그림 그리는 병아리 위로 찾기였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다셨습니다. 네, 좀, 오. 병아리의 미로 찾기, 랄랄라. 네. 그러면, 선생님 내에서는 나랑 다른 아이가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X입니다. 같은 나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나이. 네, 인도예요. 인도에서 같은 나이고 한국에서도 같은 나이. 네. 뿅뿅.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기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